비범한 사람의 필수 조건. 첫 번째, 타고난 DNA를 가지고 있다. 근데 이경준 선배님 하면 진짜 타고난 게 다 목소리잖아요. 아, 그렇죠. 에이. 목소리. 왈츠는 유럽에서, 이 사이브는 내가 또 김경준에는 강한 스타일이거든. I pray each Africa's. 아니 근데 중학교 때부터 목소리가 엄청 낮았다면서요? 소리가 낮다기보다는 굵었죠. 굵었어요. 그래서 이제 더빙을 하면 실제적으로 엔지니어 분들께서 이게 용납을 못하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렇죠. 나오니까 전달이 안 되니까 좋은 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.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성악 레슨 받으면서 한 3도 이상을 올렸죠. 그래서 지금은 하이바리 쪽. 저도 저음하면 좀 자신 있고. 그렇죠. 원래는 좀 워낙도 저음 잘하시니까. 저음 대결 들어가요. 개콘의 어떤 대표 저음이시잖아요. 좀 대표 저음이시잖아요. 뭐가 좋아 이 자식. 그럼 도. 그럼 저음 대결 들어가야죠. 아, 내리는 걸로 대결을 선배님하고 내가. 저음을 이게 내리는 거는 네. 사실은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. 네. 다른 얘기로 하면 낮은 음에서 맛깔나는 노래를 해내는 게 해낼 줄 알아야죠. 그렇게 되는 거지. 아, 그건 안 되고 예를 들어 도시라설 밤이래도 우물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개구리 됐네 우물가에 야 멜로디가 야, 멜로디가 없잖아. 그냥 개구리가. 야, 멜로디가 없잖아. 개구리가 없어? 화났을 때. 야, 음을 이게 멜로디가 들려야지. 가위에 개구리 한 마리. 멜로디가 없다고. 개구리 한 마리. 멜로디가 없다고. 개구리가 뭐 물었어요? 우물가 예 개구리 뭐 하는 거야? 텐션 좀 올려놓으라고. 야, 좀 빼자. 오자마자. 야, 야 네가 텐션 올려. 야, 네가 텐션 올려야지. 그러려고 너 부른 거야, 인마. 네가 왜 배우 사이에 껴 있겠어?